이 코프룰루 구역의 마사라라는 행성을 아실 겁니다. 줄거리의 시작과 끝을 담당한 이 마사라라는 행성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 마사라는 차우사라와 함께 사라게로 분류된 행성이었습니다. 이 사라게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이들은 프리랜서 시굴자들이었지요. 몇 년이 지나 타소니스 원정대는 사라게를 식민지화했습니다. 이후 테란 연합이 설립되고 13개에 이르는 테란 연합의 핵심적인 8번째 식민지로 거듭났지요. 사라게에서 특별하게 취급되는 행성은 차우사라와 마사라였는데 이례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행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사라에는 사람이 살 수는 있었지만 차우사라보다 침체된 식민지로 취급됐지요. 하지만 최강 산업으로 중요한 전략적 이점을 가진 자원 행성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우주의 운명을 바꾼 인물인 타이커스 핀들레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저그가 코프룰루 구역의 테란 연합의 행성들을 하나 둘씩 침공하기 시작했는데 마사라도 최초로 공격받은 행성이었지요. 이때 우주의 운명을 바꾼 짐 레이너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신가 친구들. 난 이 구역 보안관인 레이너라고 하네. 저그의 침공으로 마사라에 있는 도시에 있는 상당수의 인원들을 모두 황무지로 대피시키는 임무를 맡았고 백워터 기지가 공격받자 민병대를 이끌고 저그에게서 기지를 구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레이너와 달리 연합은 마사라에 방치된 시민들을 구출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13개의 외곽기지에서 저그가 목격되었지만 오히려 저그와의 교전을 피하고 저그에게서 저항하는 식민지 민병대를 체포했지요. 레이너와 그의 부하들이 감염된 사령부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듀크 장군은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감옥선에 구금했습니다. 레이너 보안관, 자네와 부하들이 연합의 핵심 시설을 파괴한 것은 거주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네. 이 시간부로 자네들은 모두 체포야.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걸세. 미쳤습니까? 우리가 그 망할 건물을 태워버리지 않았다면 거주지 전체에 저그가 들끓었을 겁니다. 당신네들이 조금만 빨리 도착했어도. 남아있는 마사라의 주민들은 저그에게 산채로 던져졌고 민병대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저항했지요. 저그의 공격으로 기지 세 군데가 이미 저그에게 점령당했고 지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마사라 행정관도 백워터 기지 대피구역에서 민병대와 함께 주민들을 지키고 있었지요. 연합이 완전히 마사라를 포기한 시점에서 이때 코라르 후에라는 반란군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코라르 후에는 마사라의 주민들을 구출하고 짐 레이너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감옥선에서 풀어줬지요. 코라르 후에는 탈출하기 전 마사라에 있는 비밀스러운 제이콥스 연구시설에 대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짐 레이너는 이곳에 잠입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얻었는데 마사라 연구시설에 저그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저그를 끌어들이는 사이오닉 방출기의 존재였지요. 아크트러스 맹스크는 이미 연합이 저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사이오닉 방출기는 저그를 연구하여 만들어낸 연합 병기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맹스크는 일부러 연합이 방출기를 이용해 저그를 끌어들였고 현재 버려진 마사라는 이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했지요. 만약 저그를 일부러 끌어들이고 그 이후 연합 군대가 등장하면 주민들의 민심을 좋게 만들기 아주 쉬울 테니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마사라는 연합의 실험으로 희생된 행성으로 인식되고 있지요. 대피 13시간이 지나고 프로토스 집행관 테사다르는 더 이상 행성이 가망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화 광선으로 행성 표면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소멸 시켰습니다. 이렇게 마사라는 자매 행성인 차우사라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죽은 행성이 되어버렸지요. 정화 작업이 진행된 사라게에선 이제 테란이 사용할 만한 유용한 자원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연합이 망하자 마사라는 완전히 테란 세계에서 버려졌지요. 그렇다고 해서 마사라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켈모리안 조합의 광산 시굴자들은 마사라에 방문하여 프로토스의 폭격으로 인해 발생한 특이한 성질의 광물을 발견했지요. 곧바로 켈모리안은 사라게의 구조권과 채굴권을 자신의 것으로 선언했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다시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켈모리안 조합은 새로운 자원이 발견될 때마다 많은 광부를 이주시켰는데 일이 없는 광부들의 증가로 불법 판자촌이 많아졌습니다. 독립적인 계약을 통해 곧 차우사라와 마사라에 있는 천연 자원이 채굴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곳에 켈모리안만 관심이 있을 리 없었으니 마사라의 테란 자치령이 등장했습니다. 사라게의 관심을 보인 테란 자치령은 여러 개의 전진 기지를 구축했죠. 켈모리안은 이 기지가 해적 행위와 광산 반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조합의 초청으로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가끔 황무지에는 저그 굴들이 발견되며 주민들은 다시 저그가 행성을 점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지요. 시간이 지나고 테란 자치령은 마사라를 완전히 자신의 행성으로 합병했습니다. 테란 자치령은 옛날 연합처럼 마사라의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대했고 마사라 주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쌓여갔지요. 자치령 군대의 강압적인 통치 방식은 주민들을 동요시키고 반란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마사라의 백워터 기지에 마사라 병참 본부를 세웠지요. 자치령은 강제로 발굴 작업에 주민들을 징집했고
반항한다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사라 주민들은 자치령에 저항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조직되어 있지도 않았죠. 이때 마사라를 해방시키기 위해 반란군 짐 레이너가 등장했습니다. 짐 레이너는 대원들과 함께 마사라 병참 활동의 중심지인 백워터 병참기지를 파괴하고 무기들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죠. 자치령 병력의 대부분은 도시로 나가있던 상황인지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치령은 마사라의 통제권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레이너의 공격 이후 마사라는 전면적인 반란 상태에 돌입했고 공개적으로 자치령에 대항하는 행성으로 변했죠. 이후 레이너는 타이커스의 제안으로 자치령 기지를 파괴하고 제나가 유물조각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등장한 저그의 침공으로 레이너는 백워터 기지에서 히페리온이 올 때까지 공격을 버텼고 유물과 함께 행성을 떠났습니다. 불행히도 저그에게 다시 한번 점령당한 행성이 되었죠. 아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 레이너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시 한번 재식민지화가 된 모양입니다. 코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도 버려지지 않는 것을 보면 마사라의 자원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짐 레이너가 보안관으로 활동한 행성이었으니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수행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마사라도 언젠간 조용히 살아갈 날이 올까요? 아니면 또다시 백워터 기지에서 저그의 침공을 막을지도 모릅니다.